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한약재로 가장 많이 쓰여서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대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속담에서 대추는 세계로 한 끼 요기를 한다는 말이 있고, 대추 세 알이면 죽어가던 사람도 살릴 수가 있다고 해서 아주 귀하게 여겨왔습니다. 성미는 달면서 평하거나 따뜻한 성질로 오장육부에 들어가 고르게 작용합니다. 주요 성분에는 비타민C의 함량이 귤보다 10배이고 사과와 복숭아에 비해서는 100배가량 많다고 알려져서 조물주가 준 최고의 열매로 칩니다. 동의보감에는 췌장을 보하면서 각 장기를 튼튼하게 만들고 피부에 혈색을 돌게 해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답답한 속을 편하게 해주며 막힌 혀를 뚫어 위기를 통하게 하여 식욕과 성욕을 왕성하게 해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추는 TV 프로그램에서도 자주 언급할 정도로 남녀 자양강장제로 널리 사용되어 왔고, 내장 기능을 조화롭게 해 만병의 근원을 뿌리 뽑게 해줍니다. 그래서 대추를 보고 먹지 않는다면 늙는다는 옛말이 있을 정도이고, 대추는 노화를 막아주는 대표적인 장수식품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특히 체내에서 독을 중화시키는 작용이 매우 우수해서, 백약의 독을 조화롭게 풀 수가 있어 약초나 삼계탕, 보양식 등에 필수적으로 함께 넣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생물자원정보에 의하면 대추의 CMF 지수는 일반 식물에 비해서 무려 1000배 이상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CMF란 대추에서 제일 중요한 세포 정보 전달 물질을 말하는데, 이것이 증가하게 되면 체내에서 새로운 세포를 늘리면서 면역력을 활성화시킵니다. 주로 신경세약으로 빈혈과 백혈구 감소증 및 혈소판 감소에 효과를 주게 되고, 지방세포를 또와 중성지방을 근육 등에 옮기게 됩니다. 또한 지방연소에 의한 빛과 열의 발산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고, 신경을 안정시키면서 근육대사에 이상이 생겼을 때 근력저하를 막는다고 합니다. 예전 의서에서도 말린 대추는 경련이 일어나거나 몸이 뻣뻣하고 경직된 것을 치료하며, 쥐가 났을 때 대추와 천궁다리넥을 먹으면 빠르게 풀 수가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다리가 무거울 때,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울렁증이 일어날 때, 오랫동안 설사를 하며 음식을 소화하지 못할 때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에서 대추는 장내세균 유해 효소를 억제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대장암의 발암물질 생성이 낮아졌습니다. 특히 장내 유해 효소 저해활성이 가장 우수한 분해물 순위는 대추, 인삼, 감초의 순으로 대추가 제일 뛰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대추는 대장암과 같은 성인병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혈관질환의 발생 위험성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이때 대장암에는 대추와 감초, 인삼을 각 5g씩 배합하면 되고, 항균작용으로 장내 세균 감염과 염증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영남대학교에서 대추는 간 손상에 뚜렷한 보호 효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대추 추출액이 간의 저항력 및 간세포 기능을 유지시킴으로써 간보호작용을 한 것으로 사료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크게 저하되고 피로감을 심하게 느끼는 분들에게 좋으며, 특히 술, 담배로 인해 폐와 간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침과 감기, 천식, 비염에는 대추 5개와 생강 1개를 썰어서 넣으면 되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대추가 물러질 때까지 20분 정도 끓여주면 됩니다. 갱년기 질환에는 말린 대추 시발과 칡을 넣어서 물 1리터를 붓고 끓여 먹으면 되고, 여성 호르몬 저하와 피부 노화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불면증에는 대추씨를 빼지 않고 통째로 삶아서 먹거나, 또는 심한 2, 30개 정도 모아서 달여 먹으면 효과를 보게 됩니다. 만성피로와 소화불량, 위장염이 심할 경우에는 끓인 대추물에 꿀을 한 스푼을 넣고 끓여 먹으면 완화가 됩니다. 뇌졸중과 동맥경화에는 대추 한 줌에 머위뿌리와 석창포 각 5g에 물 1리터를 붓고 달여 먹으면 됩니다. 당뇨에는 대추 5개에 화살나무와 진삼을 배합하면 되고, 췌장염에는 비단풀과 쑥을 넣고 끓이시면 됩니다. 폐렴과 협심증에는 대추 3개와 감초 1개, 노루발풀 5g을 물로 달여서 하루 2-3회씩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대추 달인 물을 꾸준히 마시면 소변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내장 지방사를 빼는데도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발표한 연구자료에는 대추와 우유의 만남은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치매와 알츠하이머 동맥경화를 예방한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추는 평소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적당히 드셔야 하고, 덜 익은 풋대추를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위장이 나빠지고 설사와 불면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바로 대추차를 드시면 구토나 발열이 생길 수도 있고, 충치와 치통 가래가 자꾸 끓는다면 복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